시즌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2022 K3리그 16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맞대결 파주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게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민선 골키퍼 전우람, 문진용, 김승찬, 이상엽, 류승범, 정우영, 이준원, 성정윤,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이은노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당진시민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수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최선일, 김호준, 신민용, 윤성한, 문기한, 정영웅, 지경득, 황대현, 고석, 한창구 선수입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16라운드 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골이 붙여줄 수도 있고 직접 프리킥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직접 슈팅! 오! 골키퍼 원바운드 처리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김도윤이 과감한 중거리 프리킥을 때려봤습니다. 네, 사실 원바운드가 일어나면 이렇게 골키퍼가 오늘 경기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해가 쨍쨍하고 화면이 참 예쁘게 나오는데요. 네, 앞쪽에서 끝까지 따라가봤던 지경득, 최선일의 롱패스가 있었고, 네, 상당히 상대 수비를 어렵게 했습니다. 지경득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우측에서 성종이 자 내주면서 원터치로 연결이 됩니다. 김도윤 공간 맞습니다. 김도윤의 크로스 아무 선수도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를 빠르게 가져가 봤던 파주였는데요. 여기서 김도윤의 크로스네. 치고 가운데 쪽 연결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공간이 있는데요. 좌측을 봤습니다. 최선일 왼발. 그리고 뒤쪽에서 잡고 살아있습니다. 슈팅까지. 굴절되면서 박민선 골키퍼가 잡습니다. 끝까지 공을 차지하려 했던 지경득이었는데요. 여기서의 왼쪽 패스 잘 들어갔고 최선일의 크로스 가슴으로 받고 네, 두 명 사이에서 지경득이 슛까지 있었지만 많은 선수들의 굴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잡고 직접 돌파 이후 크로스 굴절됐고요. 들어갑니다. 지금은 파주시민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좌절하고 있는데요. 걷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진 시민이 오른쪽을 이번엔 두드린 결과 결국엔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날카로운 측면에서의 돌파로 인해서 득점이 나오게 됐고요. 오히려 원정팀 당진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돌파가 좋았고 네,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책골이 나왔군요. 자, 전우람 선수의 발에 맞고 박민선 골키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골 물러날 수 없는 16라운드 맞대결 당진의 프리킥 이어집니다. 높이 뜬 공 머리에 맞췄고요. 박스 살아있습니다. 슈팅! 슈퍼태클! 김승찬이 몸을 던지면서 결정적인 위험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머리에 맞춰내면서 발에 맞춰내면서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경득이 회심의 왼발 김승찬이 태클로 막았습니다. 아, 좀 가운데 이상엽 오른쪽으로 김승찬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네, 수비 맞고 굴절 박스 안에서 왼발 골! 김도윤 4라운드 이후로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득점 신고합니다. 전반 43분 밀리는 상태로 라커룸에 들어가기 싫었던 파주시민
김도윤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귀중한 득점. 오랜만에 기록하는 선수는 파주시민의 에이스 김도윤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승찬의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됐는데 김도윤 가슴으로 잡아놓고 왼발. 여기서의 이 터치가 좋았고요. 곧바로 슈팅. 이인수 골키퍼 몸을 날렸지만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포효하고 있는 김도윤 4라운드 이후로 12라운드 만에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벽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오! 벗어납니다. 세컨볼에서의 결정적인 슈팅 살짝 비나갔습니다. 네, 여기서 뒤쪽으로 흘렀고 다시 한번 때렸던 문기한. 이게 벗어나,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파주 시민과 당진 시민의 K3리그 16라운드 경기 전반전은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정팀 당진 시민이 전후라 조심히 휘슬 소리와 함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홈팀 파주 시민, 화면 왼쪽이 원정팀 당진 시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비 맞고 굴절. 앞으로 나가려 했으나 다시 파주가 끊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브루노 크로스 이후에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가 먼저 공에 발을 닿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압박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브루노 초반부터 무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올려줍니다. 하지만 앞서서 걷어내고 있는 윤성환. 자, 다시 한번 파주 붙여줬는데요. 세컨볼 왼발 많이 빗맞았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요. 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이 공이 딱 정확히 왔고 가슴 터치까지는 좋았는데 고개를 숙입니다. 브루노 지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스. 자, 연결됩니다. 직접 오른발까지. 네, 당진의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얼리 크로스가 참 잘 갔고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호의 오른발 슛 걸리게 됐습니다. 자, 지스 이후에 앞쪽으로 내줬는데 굴절. 다시 살려내고 있는 당진. 오른쪽을 봅니다. 우측에서 접으면서 좋은 돌파. 자, 끝까지 끝까지. 하지만 수비수가 많습니다. 한창구에 엄청난 드리블 돌파가 나왔고요. 자, 하지만 그 전에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여기서의 돌파가 기가 막혔고 이후에 주춤주춤하는 과정 여기선 뺏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서보일 선수에게 한번 하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경기 이긴다면 충분히 상위권에 도전할 만한 승점이 나오거든요. 자, 올려줍니다. 오! 브루노가 한번 뛰어봤지만 머리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여기서 교체 투입된 서보일과 교체 투입된 브루노의 합작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4위와의 승점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4위와는 승점이 동률이고 3위와는 두 점 차인데요. 네, 앞쪽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른발 맞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고석의 슈팅. 하지만 파주에는 박민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오른발 크로스 정확하게 연결됐고 잘 잡고 슛까지. 하지만 박민선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어떤 팀이 더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한 골을 더 넣게 될까요? 자, 흘렀는데요.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박민선이 앞서 있었습니다. 예, 공이 조금 애매하게 흐르면서 오히려
명성준에게 기회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아직까지 팽팽한 1대1 상황. 헤더. 자, 박스 안 떴고요. 브루노. 브루노 걸립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막혔고요. 계속해서 파주 접고 올려줍니다. 헤더! 골! 교체 투입된 최우재, 이인노 감독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파주 시민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그 주인공은 최우재. 결국은 홈팀이 이번 경기 처음으로 앞서 나갑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말입니다. 아, 최우재 선수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골, 그만큼 벅차오르는 상황. 계속해서 맹공을 퍼부었고요. 류승범의 크로스가 절묘했습니다. 계속해서 슈팅이 걸렸고, 여기서 왼쪽에서 한번 접고 크로스, 그리고 최우재가 쇄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있네요, 최우재. 자, 그리고 당진 시민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자. 높이 샀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양 팀의 치열했던 90분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파주 시민과 당진 시민의 시즌 후반기를 알리는 16라운드 경기. 결국은 홈팀 파주 시민이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